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저입니다. 이번 파워쉘 입문 과정에서는 앞에서 이제 도움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명령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하나씩 좀 다루도록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세스의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명령어들을 한번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파워쉘 명령어들이 어떤 식으로 또 구조들이 되어 있는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파워쉘 같은 경우에는 이제 get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set라고 하는 거나 add라고 하는 것처럼 앞에 이렇게 붙어요, 명령어가요. 그래서 get process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가져온다, 어떤 것을 프로세스 정보들을 가져온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뒤에가 이제 뒤에가 이제 명사잖아요. 프로세스 이런 명사로 되어 있고 앞에는 get이라고 하는 건 동사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동사와 그 다음에 명사로 통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get verb, 우리가 verb라고 하면은 이제 동사죠. 그래서 동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고 이제 확인할 때는 get verbs라고 하는 요걸로 이제 명령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앞에 이렇게 명령어들이 쭉 나옵니다. 명령어 나오죠. 그러면은 많은 명령어들이 현재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compare라고 하는 것들, 이제 push, pop, 그 다음에 remove, copy, 그 다음에 add, 그 다음 우리가 금방 했던 get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open,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제 명사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뭐냐, 저희가 뭐 weight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weight하고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탭을 쭉 입력하시면은 뭐 weight, 자, process, weight, debug, weight, event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명령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요건 앞에는 이제 명령어라고 해요. 예, 동사의 명령어죠. 예, 동사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alias, 프리픽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A하고 있고, CL, 뭐, CS,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별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별칭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든, 윈도우즈든 다 설정이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예,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말이라면은 보통 이제 리눅스에서도 ls라고 하면은 이제 명령어죠. ls는 이제 거기에 있는 이 파일들의 이 목록들을 보여주는 거, 디렉토리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런 명령어들이 ls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ls 같은 경우에도 파워쉘 입장에서는요, 이게 별칭이에요, 별칭이요. 이게 사용자들이 쉽게 ls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아 요거는 어떤 명령어를 입력한 거하고 동일하다 라고 해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거하고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거냐 라고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고, get alias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별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한번 입력을 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치면은 쭉 나와요. 뭐가요? 또 나오죠. 아까 저희가 잠깐 봤던 그런 동사 부분만 봤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들이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쪽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금방 저희가 ls 명령어를 했을 때는 get child item,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발음 때문에 자꾸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해요. 자, 그래서 get child ite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자식의 아이템 정보들, 자식의 아이템 정보들을 본다, 가져온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말이냐면은 아래에 있는 목록에 있는 정보들을 나는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 요게 이제 파워쉘의 명령어에 진짜 명령어죠. 어떻게 보면요, 진짜 명령어인데 요거를 이제 ls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맺어진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요거 입력해도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elp라고 명령어, 우리가 get help라고 앞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가져왔죠. get help로요, 그냥 help로 입력하셔도 비슷
비슷합니다. 비슷한 같은가? 거의 같을 겁니다. 요 헬프하고 get 헬프하고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리눅스 명령어 같은 경우에도 main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main하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mkdir 같은 거는 md. 요거는 조금 이상해요. 예, md. 그 다음에 invoke 뭐 reset 메소드 같은 경우는 irm 이렇게 명령어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invoke 뭐 이렇게 history 정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ix, ih 이렇게 명령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 왼쪽에 있는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가지고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뭐 사용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외워지겠죠. 여러분들 뭐 리눅스 사용할 때도 명령어들 많이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외워가지고 사용하시면 편하겠죠. 편한데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파워쉘을 배울 때는 오른쪽에 있는 명령어들을 좀 익숙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CSV 파일과 관련된 것들을 할 때는 IP CSV라는 것들은 좀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찾아야만 좀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import CSV 하면은 저는 오른쪽이 좀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물론 이런 것들은 좀 리눅스에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ls나 이런 명령어들 뭐 가끔씩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move 아이템 같은 경우는 mv 뭐 이건 리눅스하고 똑같잖아요. mv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섞어서 좀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좀 오른쪽에 있는 명령어가 여러분들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좀 찾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get alias 그 다음에 dir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dir이라는 것이 get child라고 같다 그러면은 당연히 dir은 여러분들 아시죠? 예, dir 치시면은 이렇게 치시면 되고 ls도 똑같이 맺어지고 이게 두 개의 명령어가 맺어져 있는 거죠. 두 개의 명령어하고 똑같이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get 뭐 했듯이 childrot item 이라고 하는 것을 명령어로 입력하시면은 동일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은 동일한 결과들이 나온다 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쉘 이라는 것은 이제 동사하고 명사하고 이렇게 합쳐진 것이다. 그 다음에 별칭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이게 연결이 되는 그런 명령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찾으면서 공부를 하나씩 하나씩 명령어를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프로세스 정보들과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옵션들을 같이 한번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